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덴마크의 한 보험사가 불법 해상 활동을 벌여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들의 가짜 보험증을 발급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덴마크 언론 인포메이션은 8일 덴마크에 본사를 둔 해양보험사 DGS 마린을 운영한 영국인 데이비드 스키너가 2016년 사망하기 전 5년 동안 최소 29척의 북한 선박에 가짜 보험증을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DGS 마린의 내부 보험 계약서 사본을 입수한 이들 매체는 DGS 마린은 당국으로부터 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보험증은 사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증은 전 세계 항구에서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전 직원은 DGS 마린이 보험증을 발급한 북한 선박이 실제 100척에 가깝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DGS 마린은 2014년 쿠바로 무기를 밀수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된 북한 해운선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소속 선박에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보험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DGS 마린은 유엔이 2016년 3월 북한 국적기를 단 모든 선박의 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그해 6월과 8월 북한 선박인 원산 2호와 오가산호의 보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DGS 마린은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가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이는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해상보험업계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에 정박하려는 모든 선박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항만 당국은 일반적으로 해당 선박의 정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GS 마린이 발급한 가짜 보험증이 북한 선박의 국제 운항 능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중국이든 걸프만이든 상관없이 외국 항구에 정박하려면 이 문서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박에 연료를 보급하거나 화물을 다시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서는 모든 상품을 운송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증을 통해 북한은 무기와 석탄, 석유 같은 제재 물품을 운반할 수 있었고 북한 정권을 위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GS 마린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DGS 마린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런던에서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북한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재무부는 지난 2016년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영국 런던의 외국 보험사들로부터 각종 사고, 재해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 북한으로 송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한 혐의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오르자 런던 지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직원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키너는 2016년 52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DGS 마린을 운영했으며 이후 그의 아들인 니콜라스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권을 포기해 회사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의 불법 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에 연락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가상자산 10억 달러를 훔쳤다며 유엔 안보리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공동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미 현지 시간으로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해에만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환기했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 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이들이 계속해서 엘리트 해커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준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1차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자산이 최소 6억 3천만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해커 단체를 이끈 북한 정찰총국의 리창호 국장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 3월 17일 발간한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책자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8천억 원, 미화 6억 4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전 세계에서 해킹에 탈취했다고 추정하며 북한이 올해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데이터 추정 및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 추정치는 이보다 높은데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이 1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